팔만대장경, 불교의 팔만대장경은 이 제목에서와 같이 38선의 아리랑 동산 역사를 많고도 크게 감춘 글입니다. 이 팔만대장경, 이것은 현재 스님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과는 다릅니다. 특히 반야심경에는 여기에 큰 뜻이 있는데, 이 반야심경에 담겨 있는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 한자를 보면은 돌릴반 반야심경, 돌리는 것 같은 마음의 글. 이 통상적 상식의 마음을 돌리는 것, 통상적 상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불경을 알고 있는 그 통상적 상식에서, 그 상식에서 돌려서 이제 이 가르침대로다가 따라 이르러야 합니다.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 깨끗이 갈고 닦아 꾸짖어 돌리는 것 같은 물결 금을 빽빽히 두터운 마음의 글입니다. 관자재 보살 본다 스스로 있다 뱉은 침 덮는 민초 언덕에 낳는 민초. 이 보살의 뜻을 한자를 보면은 이 보살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뱉은 침 덮는 민초라는 것은, 현재 한반도가 휴전선으로 갈려져 있어 남북으로 대치 군사를 이루고 있죠. 이 다툼, 서로의 다툼으로 야기된 이38 휴전선에 이제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데, 이 휴전선은 실질적으로다가 인류에 있어서 더러운 악이죠. 그 악행을 이제 뱉은 침이라고 보고, 그 뱉은 침을 이제 뱉은 침을 덮어 민초를 끈다는 것입니다. 언덕은 이제 이 아리랑 고개, 이 아리랑 동산이 있는데, 아리랑 그 전통 민요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리랑 고개가 나오죠. 그건 인류에 있어서, 이 발전 도상에 있어서 인류가 이제 모든 고뇌를 종식하고 이제 은하권 문명 낙원 세상으로 들어서기 이 과도기적 때, 요 10년의 과도기가 있습니다. 이 10년의 과도기만 무사히 넘으면 인류는 과학기술로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 과도기에 이 어려운 요 과도기적 어려 언덕을 넘어야 합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하면은 이 아리랑 동산에서 이제 모든 문제들을 다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심 반야 바라 밀다시 가는 기품을 가지는 것 같은 물결의 금을 빽빽히 두터운 때다. 조견 온 개공 비추어 본다. 전을 쌓는 모두는 비었다. 이 오운은, 이 다섯 옥자는 이 밭전자를 의미하는데, 이 밭전자에 입구자가 다섯 개가 들어갑니다. 입구자가 다섯 개가 있는데, 이 입구자 다섯 개를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 육신은 오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감의 입이죠. 이목구비 촉. 이 다섯 개의 입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오는 이제 우리의 몸을 뜻하는데, 또이 밭전자는 여기서는 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뜻합니다. 이 태전이라고 하는데, 큰 밭. 태전이라고 하는데, 이 태전은 바로 아리랑 동산 부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큰 대자를 이렇게 쓰고 큰 태자도 이렇게 점을 찍어서 쓰죠. 이게 점을 찍은 이유는 이 판문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판문점의 큰 밭,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랑 동산에 참여하는 이제 모두는 이제 비운 마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비운 마음으로 이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깨끗이 비운 마음으로다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도일체고액. 법도 하나를 끊는 괴로움의 재앙이다. 이 법도 하나를 끊는 괴로움의 재앙. 이 삼매. 현재 불교에선 삼매에 드는 것이 목적이 큰 깨달음의 목적이죠. 하지만 이제 삼팔의 날에는 아니다. 이 삼매는 삼팔의 날에는 아닙니다. 이 삼매는 이제 삼매에 들어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제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해서 성불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처가 될수 있습니다. 사리자, 집이 이로운 아들, 기존의 관념, 지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샛불이공 공불이색, 빛이 아님은 다르게 비었거나 비우지 않은 다른 색이다. 이제 여기서 진리를 말하는데, 이 진리가 진짜 진리 철학의 빛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삶이 허무하거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비어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이 허무하다면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허무하다면은 뭐 깨달음이고 뭐고 없겠죠. 그냥 모든 것이 다 귀찮으니까 다 진리로다가 들리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제 마음이 비어있지 않으면 진리의 색깔이 들어가도 죄 색깔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색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비워 있어야지만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빛은 곧 바르게 비움이며 비움은 곧 바른 빛이다. 이 마음의 비움은 다른 모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려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비워 열려 있으면 빛의 진리를 알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이 들어가면은 마음이 비워져 있으면은 빨간색으로 그냥 보이죠. 파란색이 들어가면 파란색으로 그냥 죄 색깔이 보이죠. 노란색이 들어가면 노란색으로 죄 색깔이 보입니다. 마음이 비워 있으면은 진리의 빛이 들어가면 진리가 그대로 죄 색깔로 보이는데, 마음이 비워 있지 않고 색깔을 갖추고 있으면은 진리의 빛이 들어가도 죄 색깔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비우지 않은 파란색이라면 빨간색이 진리의 빨간색이 들어가면 이렇게 다른 색으로 보입니다. 자주색으로 보이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이면 자주색으로 보이죠. 다른 색깔로 다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있지 않으면, 시계에 비우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들려도 그것이 진리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비우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있어야 합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받아서 생각해가는 알미다. 또 돌아와 같이 바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받아보고 생각해가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받아보고 생각해보고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심사숙고해 보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리자,
시제 법공상 불생. 집의 이로움의 아들은 바른 모두의 법으로 피워 형상을 아니나게 하고, 불감, 불멸, 불구, 부정, 부증. 아니 돌고, 아니 멸하게 하고, 아닌 때로 하여, 아니 깨끗하게 하듯이, 아니 더하는 것이다. 이 뜻은, 집의 이로움의 아들은 이제 바른 모두의 법으로 마음을 비워 출산하지 않음을 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음을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없다. 더럽지 않으면 아니 깨끗하게 하듯이 아니 출산하니 아니 죽게 된다. 이것이 영생의 법칙이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서 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고 계속 출산만 한다면은 사람은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자신이 죽지 않기 때문에 출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기 때문에 계속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출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의 법칙은 출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영생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공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바른 연구는 빈 중간에 없는 곳을 없이 받음을 생각해가는 날입니다. 바른 연구는 비어있는 곳 38선에 자아도 없는 것을 받아가짐을 생각해가는 날입니다. 이 38휴전선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곳에 아리랑 동산 부지가 하늘에서 갇힌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이제 남북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치유의 법권직으로다가 지정을 해서 위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리랑 동산이 설립이 되면 이제 세계적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곳에서 펼치는 역사가 이제 인류의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가르침을 받고 따라 이르게 됩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의 근본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이제 인류 평화를 이루는, 낙원을 이루는, 극락을 이루는 그런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무한 입이 설신의 무색 성향 미촉법 없는 눈, 귀, 코, 혀, 몸의 뜻은 없는 색, 소리, 향, 맛, 감촉의 법이다. 이 뜻은 눈이 없다면 색이 없고, 귀가 없다면 소리가 없고, 코가 없다면 향이 없고, 혀가 없다면 맛이 없고, 몸이 없다면 촉감이 없고, 이렇게 오감이 있기 때문에, 오감이 있기에 모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오감의 입입니다. 오감의 입으로 모든 감각 체계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의식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눈, 귀, 코, 혀, 몸이 없다면 색, 소리, 향, 맛, 감촉도 없는 법이다. 즉, 육체가 있기에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도, 영혼도, 윤회도 없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아있음이 전부인 것입니다. 무한 개내지 무의, 없는 눈의 세계는 이에 이름이 없는 뜻이다. 즉, 눈 감아봐라. 눈 뜨고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는가? 만약 육체 외에, 육체 안에 또 다른 육체가 발휘하는 것처럼 발휘하는 그 능력을 갖춘 무엇인가, 영혼이 있다면,
눈을 감아도 사물이 보여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뜻입니다. 눈을 뜨고 보는 것처럼 사물이 보이지 않는다면 육신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란 개체는 없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어서 존재하는 나의 의식은 없는 것입니다. 쉽게 무무명, 영무무명진, 알매 경계는 없다, 없음이 밝다, 또 없어짐이 없는 것이 밝은 다음이다. 우리가 아는 우주의 경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자들이 허블망원경으로다가 은하계, 은하단까지 이렇게 멀리 있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아직 경계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전을 해서 더 멀리 볼수 있을 뿐이지 우주의 끝은 볼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주는 경계가 없는 것입니다. 무한입니다. 또 우주에는 없어지는 물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에 나무나 종이가 타도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변했다가 또 재물질로 돌아오고 이렇게 순환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없어지는 것이 없고 우주의 경계도 없고 우주는 무한하고 모든 물질은 순환한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뜻을 이렇게 이 도형으로다가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게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입니다. 삼각형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위로다가 향한 삼각형은 우주가 크기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 반대로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물질이 작아지는 쪽으로다가도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지구의 과학자들이 쿼크까지 발견을 했는데 그 쿼크를 더 쪼개고 들어가도 물질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무한히 크고 물질은 무한히 작다는 그 뜻을 삼각형 두 개로다가 이렇게 그리고 나타내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만자, 이 스와스티커, 이것은 팔랑개비가 돌아가는 그 이치로다가, 모형으로다가 이것은 물질이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물질이 없어지는 게 없고 순환한다. 이렇게, 뜻하는 그 표현, 도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각별과 만자가 이렇게 합해진 것이 완전한, 온전한 문양입니다. 성철 스님이 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이 시를 지으셨는데 이 뜻의 의미는 바로 이 도형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산시 산수지수 산은 이 산이요 물은 이 물이다. 이 물은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그 발성 명상이 있는데 그 발성 명상 시에 촉진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호르몬이 목젖을 타고 흐릅니다. 목젖을 타고 흐르는데 그 맛이 단맛이 느껴진다 해서 감로라고 하는 것이고 또이 두개골에서 촉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속정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로 속정수 해인, 불사약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바로 이 석정수 감로, 이 호르몬을 뜻하는 것이고, 산은 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각별에 이 만자가 들어있는 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삼각형 하나가 산 모양이죠. 그래서 산은 이 도형을 뜻하는 것이고, 물은 석정수 감로, 바로 이 호르몬을 뜻하는 것입니다. 산불시산 수불시수 산이 아닌 이 물이오 물이 아닌 이 물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도형은 산은 아니죠. 이 도형 산 모양인데 산 들판에 있는 산은 아니죠.
산지 시산 수지 시수. 산은 오직 이 산이요, 물은 오직 이 물이다. 그렇습니다. 이 도형이 바로, 부처님, 하나님 모든 종교에서 말씀하시는,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도형입니다. 이것이 근본된 진리의 도형입니다.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근본의 도형입니다. 이렇게 성철 스님의 시에서도 이렇게 이 우주의 무한성과 이 감로, 속종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지무로사 영무로사 진무. 이에 이름이 없음은 늙어 죽음이다. 또 없음으로 늙어 죽으면 다는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가르침, 이 우주의 무한성을 깨닫지 못하면 영생의 반열에 들수 없습니다. 성불할 수 없습니다. 영혼도 윤회도 없습니다. 먼지로 흙으로 그냥 돌아갈 뿐입니다. 즉 열반이란 진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썩어서 진흙으로 돌아가죠. 죽음, 열반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에 이르는 것, 바로 진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진멸도 무지 영무득, 괴로움을 모아 매라는 길은 없는 지혜에서 또 없이 얻는 것이다.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이 없는 곳을 얻는 연구는 뱉은 침 덮어 끄는 민초로, 언덕에 낳는 민초로 언덕의 의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없이 없는 연구는 38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여 의지하는 것입니다. 38 아리랑 동산 역사에 따라 이르러서 함께하면 이제 성불에 이르게 됩니다. 반야 바라 밀다고 돌리는 것 같이 물결 금을 빽빽이 두터운 연고이다. 아리랑 동산 역사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겠죠. 의식적으로 이걸 알아보고 의식이 밝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겁니다. 신무가해 무가해고 마음에 이유 없이 걸리는 꺼리낌 없이 걸리는 꺼리낌의 연구는 무유공포원리전 이유 없이 있는 두려움에 멀리 떠나 엎드러지는 이마이다. 도몽상구경열반 넘어지는 꿈의 생각 연구하여 마침내 계획이 될 몸을 소반의 부처에 앉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왜 꺼리낌이 드는가? 이제 아우 내가 이런 가르침을 받고 왜 이렇게 꺼리낌이 들지? 이걸 생각해 보고 연구하면 죽어서 썩어 진흙이 될 몸을 돌려 여는 곳의 소반에 앉게 됩니다. 삼세 제불의 반야 바라 밀다고 득 안옥따라 삼막삼보리 삼팔에 인간 모두는 부처를 의지하여 돌리는 것 같은 물결금을 빽빽이 두터운 연고이다. 얻는 언덕의 김내는 홈이 두터운 금을 삼팔에 민초를 수호하는 어진 신사람 삼보리, 삼팔에 뱉은 침 덮어 끄는 민초는 고지 반야 바라 밀다. 연고를 알고 돌아오는 것 같은 물결 그물 빽빽이 두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38선에 아리랑 동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연고, 인류의 그 최후의 심판, 심판의 이, 역사를 알아보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밝고 밝은 사람들입니다. 시대의 신주, 바른 이큰 신께 기원하라. 시대의 명주, 바른 이큰 밝음에 기원하라. 무상, 시무상주, 바른 이 없는 위에 기원하라. 시무등등주, 바른 이 없음에 무리에 기원하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능히 더러 하나를 끊는 괴로움의 참 열매는 아니 비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석가모니에 대한 가르침, 이 가르침을 이제 끊고 이제 미륵불의 역사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사람은 진정 참 열매로 안이 비운 사람입니다. 안이 빈 사람입니다. 이 석가모니 열애를 기 한자를 보면 이 풀어 해석하여 행함을 이런 뜻이죠. 풀석 풀어 해석하여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풀석자는 그런 뜻이고, 막을까, 막음에, 이제 이렇게 풀어 해석하여 행한 대로다가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38 역사를 행하는데 이걸 막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막, 그렇게 막음에 소울음소리 비구니 같이 온다. 비구니 스님들이 이 역사에 큰 역할을 할 겁니다. 비구니 스님이 이제 소름소리 발성 명상을 하며 이제 이 역사에 나아갈 겁니다. 고설 반야바라 밀다주 즉설주알 연고의 말씀 돌리는 것 같이 물결 금을 빽빽히 두툼에 비르라. 즉 말씀으로 비로 가로되 아제, 아제, 파라, 아제, 파라, 승아제, 모지사파, 눕히들어 살피고 눕히들어 살피라. 물결의 그물 눕히들어 살피라. 물결의 그물을 중은 눕히들어 살피라. 배틈침 덮어끄는 민초는 춤추고 할머니 노래한다. 이렇게 불교의 안옥따라 삼마리가 여러 번 나오죠. 이 안옥따라 삼막삼불이 여기에 보리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 보리 불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삼보리는 불교들을 뜻하죠. 불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끄는 이 머리는 있고 뱀처럼 꼬인 이 동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종교에서 오시우란 분입니다. 미륵불, 재림예수, 정도령, 자도인, 말세성군. 모든 종교에서 오시란 분이 오셔서 이제 이렇게 불교도를 끌고 바로 38선의 아리랑 동산 설립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겹쳐진 달 목걸이를 하고 온다 해서 여기 달을 그려놨습니다. 겹쳐진 달목걸이는 바로 이것이죠. 달이 두 개가 있습니다. 태극을 세워서 달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 오시란 분이 오셔서 펼치는 역사에 꼭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불할 수 있습니다. 아제, 아제, 파라, 아제, 파라, 승아제, 모지, 사파, 눕히들어 살피고 눕히들어 살피라. 물결의 그물 눕히들어 살피라. 물결의 그물을 중은 눕히들어 살피라. 배튼 침 덮어 끄는 민초는 춤추고 할머니
할머니 노래한다.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젊은 육신으로 다시 난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기쁨에 즐거워서 춤춘다는 것입니다. 아제, 아제 파라, 승아제. 모지사파. 눕히들어 살피고, 눕히들어 살피라. 물결이 그물 눕히들어 살피고, 물결이 그물을 주문 눕히들어 살피라. 뱉은 침 덮어끄는 민초는 춤추고 할머니 노래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야심경에 이제 이 뜻, 본 뜻을 이렇게 풀어드리니 이 뜻을 밝게 보시고 이 알량 동산 설립 역사, 이제 미륵보살이 이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보살도를 이제 펼치는 것입니다. 이 실질적인 보살도를 펼침에 따라 이르러야지만이 이제 성불에 일수 있습니다. 성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마경. 유마경에 대해서 풀어드리면 수보리와 취시 불고 수보리 부처 고함에 수염머리 뱉은 침 덮어 끌으라. 뱉은 침은 폭력의 악행 38휴전선이죠. 그 악행으로 더럽게 얼룩진 그것을 이제 덮어서 이제 낙원 동산을 용화 세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여행 예, 너가 이르러 유마실 문병 별이 줄기로 깨끗이 갈고 닦아 꾸짖어 물으라 질병에 수불 언백 불언 수염머리 뱉은 친 덮어 끄는 흰 부처의 말씀 세존 아불감 임의 피문질 세상의 높음인 나는 아니 견디고 맡긴다 이르는 저 물음의 질병에 소위 자하 억념아 이곳의 사람이 어찌 생각의 생각의 나인가? 섭이기사 종괄식 옛 것에 들어 그 집을 쫓는 것은 빌어먹는 밥이다. 풍 속에서 떠나야 합니다. 기존의 이제 통상적 가르침 지식에서 떠나야 합니다. 시유마실취와 때에 별이 줄기로 깨끗이 갈고 닦아 꾸짖어 취한다 나는 발성 발위하연 발이때에 성하는 밥은 이르는 나의 말씀이다. 유수보리 양능어식 등자 오직 수염머리 뱉은 침 끄는 것 같이 능하게 따름은 밥 등급의 사람이다. 제법 역등 제법 등자 모든 법은 또 아니 무리 또 무리의 등급이고 모든 법은 등급의 사람이다. 나타나는 순서에 등급이 정해지고 높은 등급의 사람에 따라야 합니다. 이제 나타나는 그 순서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집니다. 어식 역등 여시 행식 따르는 밥이 또 등급이고 같이 바르게 가는 걸식이다. 높은 등급을 따라야 인정되는 밥그릇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내가 취식 약수 보제 불란 이렇게 바르게 취하는 밥이라 이같이 수염머리 뱉은 침 덮어 끓음을 아니 끊는다. 음노치역 불여 구불괴 음란함 성냄의 어리석음은 또 아니 주고 함께 아니 무너진다. 그렇습니다. 이 역사를 보고 이제 음란하게 성내고 어리석은 사람은 따르지 않겠죠.
어신 능수 일상불멸, 따르는 몸은 능히 찾는 하나의 상불멸이다. 이게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영생불사의 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혜 기여 명탈, 어리석음의 사랑으로 일어나서 따르면 밝음으로 벗는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역사에 따라 이르려 하지만이 이제 밝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후 역상 이득해탈, 이 전의 거슬림에서 서로 이로써 얻고 풀어벗는다. 역불 해불박 불견사 채비 불견채, 또 아니 풀고 아니 묻고 아니 보고 숨쉼으로 살펴 아니다. 아니 보지 말고 살펴라. 비득과 비불득과 아니 얻는 과일은 아니 안 얻는 과일이다. 비범 부비 리범 부법, 아니 평범한 산에는 아니 떠나는 평범한 산의 법이다. 비성인 비불성인, 아니 성스러운 사람은 아니 안 성스러운 사람이다. 수성출 일체법 리피해법, 피로 이루어 나감의 일체의 법은 이 떠나는 모두의 법이다. 상의 가취식 약, 서로에게 옳게 취하는 밥과 같다. 수보리 불견, 수염물이 뱉은 침 덮어 끄는 것을 아니 보면, 38 역사를 아니 보면, 부불 문법, 부처도 아니 듣는 법이다. 피외 도육승, 저 밖의 길, 육각의 스승, 불난 나가섭, 부자의 난초가 어찌 막는 잎이냐? 말가리구 사지리자, 끝말에 사찰의 이자, 꼬리 낀다, 새나는 이잣돈, 산사야 비라지자, 깎은 산 사치의 밤이 밝다, 그물을 굳은 살의 아들, 아기다 시사흥 파라, 언덕의 늙은이 두터운 날개 집 공경한다, 할머니 그물, 가라 구타 가전연, 막는다 그물로, 비둘기 싣고 막는다, 깃발을 끈다, 니건 타약지의 자 등, 비구니 불간소, 험난함 같이 끄는 아들 무리, 시여지사 인기축기출과, 발은 너 가서 스승으로 인하여 그 집에 출가하라. 피사소타, 저 스승의 곳에 떨어져라. 여역수타, 너또 따라 떨어져라. 내가 취식약, 이에 옳게 취하는 밥과 같다. 수보리 입재사견, 모름지기 뱉은 침 덮음을 이끌어 드는 모두는 바르지 않음을 본다. 불도 피한 주어, 이르지 않는 저 언덕의 아리랑 동산 삶을 따르라. 팔란부득 무난, 삼팔의 어려움 아니 얻는다면 없는 어려움이다. 동어 본래 니청정법, 이한 가지의 따름이 본래를 떠나는 맑고 깨끗한 법이다. 여득 무쟁 삼매, 너 얻어 가남이 없어야 삼팔의 새벽을 열어 일체 중생 역득시정, 일체의 중생이 또 얻어 바르게 정한다. 기시여자,
그 베풀며 너 사람아, 부명 복전, 이름 앉은 복의 밥이다. 이름 아닌 복의 밥이다. 공양 여자, 이바지하여 기르는 너 사람아, 타삼악도 삼팔에 떨어지는 악의 길, 위여 중규 다스리어 주는 무리의 마귀, 공일 수작 재누려 함께 하나의 손을 지으는 모두는 이람의 짝이다. 여여 중마 너 주는 무리의 마귀, 급제 진로 등무유리 미치는 모두는 티끌의 일로, 등급은 없고 다름은 있다. 일체 중생, 이에 일체의 무리를 생으로. 이유 원심 방지의 불회, 이 있는 원망의 마음에 헐뜯는 모두는 부처를 헐뜯는 것이다. 업법 부임 중수 하여 법으로 들지 않는 무리의 수, 종불 등 멸도 끝에 얻지 않고 멸하는 법도다. 요약 요시 너 같이 같은 발음이 내가 취식 이에 옳게 취하는 답이다. 시야 세존 문차 때에 나는 세상의 높음을 듣고 이른다. 망영불식 시야 언불지 아득히 그러함이 아니야. 아는 발음을 어찌 말씀을 아니 알겠는가? 이하 답편 이 어찌 대답을 편하는가? 치발 욕출 기사 두는 바리떼 바람이 낳는 그 집이다. 유마시론 별이의 줄기로 깨끗이 갈고 닦아 꾸짖는 말씀, 유수보리 취 발문구 어이운 오직 수염머리 배튼침 덮어 취하는 바리떼다. 두려워 말아야 하여 뜻의 이름이다. 하여 레소자콰인 어찌 이같이 우는 곳을 짓게 되는 사람이 야기시사힐 이 같은 바른 일의 물음에 영유구불 편안함이 있고 두렵지 않으니 아언부랴 나의 말이 아닌가? 유마시론 별이 줄기로 깨끗이 갈고 닦는 꾸짖는 말씀, 일체 제법 여환 화상, 일체의 모든 법 같이 서로 변화되라. 여금 불응, 유소구야, 너 이제 응하지 않으면 있을 곳이 두려움이라. 소이자 하일체 원설, 이곳의 사람이 어찌 일체의 말씀에 말씀을 불이시상지어지자 아니 떠나고 바르게 서로 이르러 있는 아는 사람이다. 불착문자고 아니 붙는 문자의 연구인데 무소구하 근거 없는 곳이 두려움과 어찌 이고 문자, 이옛 문자의 성리 유무 문자 식칙, 성리가 없고 있는 문자의 바른 법칙은 해탈, 해탈상자, 즉재법이야. 해탈한 해탈상자가 곧 모두 법이다. 유마시론, 별이 줄기로 깨끗이 갈고 닦아 꾸짖는 말씀, 시법시 백천자 바른 법의 때에 이 백의 천자가 득법 안정
법을 얻어 깨끗한 눈을 떴다. 아고 부림, 내가 옛것에 맡기지 않고 예피 문병, 이르는 저 물음의 질병이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한 질병이 닥칠 것인데 이 의통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 질병에 면역되고 치료되는 의통을 가르쳐 드립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부처님이 생물학적 기술로 DNA를 복제해서 세상에 다시 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DNA를 복제를 해서 세상에 다시 나게 하면 전생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적으로, 개로도 태어나고 소로도 태어나는 그런 윤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DNA를 복제를 해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생에 있었던 기억을 다시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최후의 심판 때이며 지구상의 인류를 창조한 이래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의 DNA는 창조주의 엘로힘, 부처님이 모두 다 저장하고 계십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심판에서 알곡으로 들지 못하는 사람들의 DNA는 이제 우주에서 완전히 삭제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두번 죽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최후의 심판, 아리랑 동산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사인가를 인식하고 아리랑 동산의 역사에 열리를 기도하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사람은 18세의 젊은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의 낙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심규명래. 아리랑 동산 역사에 이르는 마음에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영생불사를 줄 것입니다.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